지난번에는요, 체질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인지, 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질하고 피부건강법에서 말하는 체질하고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이제 피부건강법에서 말하는 체질이란 사상체질을 의미하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제 불변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진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체질이라는 것, 사상 체질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체질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이한 의원에 가면 이 체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한 의원에 가면 혹은 나는 내가 찾아보니까 이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우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체질 진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생활 교정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이 다 따라가실 때 치료 예후도 좋고 재발률도 떨어집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 이제 정확한 체질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이 먼저 나 소양인이에요 혹은 나 태음인이라고 진단받았어요 나 태음인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되묻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 예를 들어 뭐 태음인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한약을 복용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생활 교정을 시기를 다 지켜보셨느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체질은 그렇게 이렇게 섣부르게 진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 적어도 체질을 진단을 받았다 함은 최대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라서 생활이나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적어도 2, 3주 이상을 해본 이후에 그걸로 확진이 내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섣부르게 그냥 진맥 한번 보고 진료 한 5분 보고 당신은 무슨 체질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이나 혹은 이제 떠도는 정보들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통해서 나는 이게 이 점수를 따져보니 나는 이 체질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두 가지 다 위험한 과정이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당신은 무슨 체질이다라고 말씀이 진단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의 방향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큰 틀이 하나의 이게 낙인이 찍혀지는 것인데 이게 섣부르게 잘못해서 진단이 내려지다 보면 잘못된 이제 생활이나 음식 습관 등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을 고치러 왔다가 이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한번 쓱 보고 진단을 받거나 혼자 이렇게 셀프로 해보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정확하게 약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무슨 체질을 진단을 받으실 것을 꼭 권해드려요. 이제 저도 이제 한의사로서 환자를 보다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이러한 성정과 이러한 과거력과 이러한 체형 이런 것을 보면 당신은 무슨 체질일 거라는 것이 이제 감이 기본적으로 쓰죠.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하지만 절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지, 처음에 오자마자 환자분이 물어보셨을 때 얘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 말의 한마디가 혹여라도 진단 과정이나 치료 과정에 큰 오류를 범할까 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시게 되면 우선 블라인드 테스트를 적어도 3일에서 5일을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 진단의 내림에 오류를 덜 범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족분들, 가족 체질을 유전적인 경향, 가족력을 같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3일이나 5일에 약이나 음식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이후에 1차 진단을 내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건강법에서 강조하는 체질 진단 아주 중요한데요. 섣부르게 나는 무슨 체질이다, 뭐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지 마시고,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반응을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체질 진단을 받으시고 또 그에 따른 생활 교정, 식이 교정을 꼭 반드시 병행하셔야만 이제 좋은 치료 효과, 예후, 그다음에 재발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다. 네.